정신 빌리지에 11개월 전에 저 경상남도 창녕 서드에이지 있다가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장홍경입니다. 올해 80입니다. 저도 같이 남편 따라서 창녕서 왔는데요. 나이는 76세고 교직생활 43년 하다가 서드에이지로 갔습니다. 서드에이지에서는 몇 년 계시다가 일로 오신 13년 건가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 자체를 굉장히 일찍 들어가셨네요. 저희는 일찍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퇴직하고 바로 다음 날로 아까 갔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을까요? 퇴직하기 전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퇴직 남겨놓고 그 노후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했다가 그렇다고 아이들하고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한 게 실버타운인데 제일 먼저 밥하기 싫어서 정말 평생 해먹었는데 또 노후에까지 가서 밥 세 끼 밥을 챙기면서 생활하기엔 너무 부담이 됐어요. 좀 인생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아버님도 예, 예. 바로 찬성하셨어요? 예. 예. 나는 이 사람보다 3년 먼저 퇴직을 해가지고 예. 예,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때는 우리 집 손자들도 좀 어려서 집으로 들어갈까 말까를 많이 망설이면서 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을 시작을 하면 끝까지 완전히 살림해야 되고 애들 다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이 없는 거야. 눈물을 먹고 눈물, 아이들에게 이제 결단을 내려서 가겠다 우리는 우리는 갈 테니까 너들은 너대로 살아라 잘 살아봐라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했더니 8월 31일 퇴직인데 9월 1일 9월 그 다음 날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미련 없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자녀분들이 좀 섭섭해하셨나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그런 돼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바라지 않았을까 하지만 순간 참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막내 정말.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 둘이 다 네. 어렸었거든요. 어렸거든요. 지금은 자녀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아유, 좋아하죠. 당연히. 이제 그게 아이들 제 손자 키우는 것 때문에 지금 둘이 다 직장에 나가니까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딱 닥치니까 자기가 해결하더라고요. 둘 다 해결하고 잘 키웠어요. 그래 큰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차로 안차로서 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하면 꼼짝 못 해요. 그걸.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 후회 없이 지냈어요. 13년간 정말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 서드 에이지하고 여기 창신 빌리지하고 두 군데 다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간단히만 해주시면. 거기는 시설이 어쨌든 최고예요. 수영장부터 골프장까지 다 겸비했으니까 그런 방면에 거리가 엄청 멀다는 거, 시골이라는 거. 수도권에서 너무 멀다고. 네, 이제 그게.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청신빌리지는 일단은 서울하고 가깝고 막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비교되는 부분이고 청심에 오니까 정말 주변 환경이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너무 나무들이 많으니까 정말 힐링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지 두 분 어르신 얼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반짝반짝하세요. 감사합니다. 창녕하고 비교한다면 거기도 좋긴 좋죠. 화왕산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창녕서 내지가. 그런데 굉장히 건물 자체가 든든하게 짓고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고 넓고 이제 그거 지었는데 거기도 체험을 많이 와요. 예. 단 하나의 흠이 수도권에서 멀다. 너무 멀다는 거. 너무 멀다. 아마 여기서 웬만한 사람이 운전하면 보통 4시간, 5시간 가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운 우린 집이 춘천인데 거기서 가도 한 4시간을 가야 돼요. 아주 논스톱으로 가면 3시간 가고. 지금 실버타운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네. 사실은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 막 이제 은퇴하시고 네. 아, 내 노후를 어떻게 지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60대들 와가지고는 더 있다 온다 그런다고요. 근데 더 있다 오면 뭐 더 나은 거 없어요. 그냥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일단 들어와서 내 건강 지키고 내 인생 시간을 내가 조절해가면서 사는 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해가면서 살려면은 젊었을 때 들어와야지 병들어서 들어오면 다 등에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병들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젊어서 여기는 꼭 노인네가 돼야 들어오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60대, 50대는 아니지만 이제 60대라도 들어와서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게 아이들에게 아픈 부모가 되지 말자. 그러려면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젊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해주는 밥 먹고 그 많은 시간 내가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뭐 딸려다니고 뭐 밖에서 놀아야 된다. 뭐 여길 왜 젊었을 때 들어가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단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기본 상식 같은 거라도 좀 알고 들어와야지 내가 혼자 사는 집 아니고 단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매너 같은 거는 좀 사전에 평소에 항상 닦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 들어서 들어오려면요.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가야죠. 여기는 병들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창녕에서 13년, 여기 1년 되니까 14년째 지금 실버타운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병든 사람들 맨날 거기 와서 병들어서 병원에 다니느라고 자식이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할 때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나 같으면 난 그래서 병들으면 나는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오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경제적으로 아주 모자르는 분들은 못 들어와요. 경제력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이왕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내 힘으로 들어왔을 때 내 힘껏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면은 그 음식 같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여기는 게 먹다가 지루하면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또 아니면 과일 같은 것도 내가 좀 나가 사다 먹기도 하고 이러지 꼭 집에서 애들 그 매달려 가지고 이게 받아 가져오는 거 받아 먹기만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그건 항상 마음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열어놓고 내 생활은 내가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애들 우리를 보면 좋아해요.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니까 손자들도 오면 좋아서 그러지 상을 찌그리고 가는 게 없어요. 네. 내가 우리가 아파서 들어놓고 있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다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려면 아주 부담스러워 안 올라 그러죠. 건강하시겠죠. 네.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강이 최고의 좋은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이 건강하다는 게 자식에게 주는 그 선물이에요.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아유, 참 여기는 이 청심은 환경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예. 예. 특히 물이 있어가지고 네. 호수가 있어서 다 집에서 내려다보면 호수가 물이 다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테크길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고 예. 네. 아주 좋고요. 한 시간 반 걸리는데 다 갔다 돌아다니기 좋고 네. 이 주변이 맨 꽃천지예요 지금. 네. 아주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하게 네. 잘 지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가끔 뵙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오세요. 네.